여러분은 가족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뭔가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다? 네. 잘 때는 일어나라. 그건 가족에게가 아니고 그냥 듣고 싶지 않은 말 아닌가? 누구에게는? 그리고 그 뭐냐, 명절 때는 결혼 언제 하냐. 아, 결혼 언제 하냐. 네,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거 해서 뭐 먹고 살래. 아. 거의 뭐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서 뭐 먹고 살래, 결혼은지 아니야. 그렇죠. 네.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동생이요? 네. 아. 오빠인지는 뭐 하는데? 니는 뭐 하는데? 뭐 거기서 먹고 살고 있나?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가족에게라는 어떤 그런 좀 전제가 굉장히 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싸움 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같은 경우도 네네네. 그렇고, 뭐 동생이 하는 이야기도 사실 네.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네.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네.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네네네. 게 가족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해서 하는 예의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게 있어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결혼해라. 아니요, 뭐 그런 왜 그렇게 생겼냐? 가족이 설마 그러겠어요? 가족이? 정말 가족 같네 진짜. 네. 사실 저는 뭔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무슨 상처가 되는 말을 뭐 많이 듣거나 막 그러진 않아. 아,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 얘는 내가 나중에 뭐 이렇게 준비되고 이러면 얘는 뭐 시킬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야, 저거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뭐, 저거 평생 하겠어, 저거. 그냥 잠깐 하는 거고,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상황 봐서 뭐, 되면 뭐, 시킬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귀등으로도 안 듣죠. 아유, 그러세요. 진짜 싫은가 보다.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마음껏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족을 자기의 이제 뭔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자기의 뭐 어떤 막 못다한 의지의 표출의 창구로서, 아니면 자기의 뭐 소유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담화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주체로서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네. 그 같이 살 때 지금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지만 결혼도 했고요. 네네네. 예, 같이 살 때 제 여동생이 저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라면끼리 와라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잠깐만 일로 와봐라. 잠깐만 일로 와봐라. 아 잠깐만 와봐라. 진짜 잠깐만. 불 좀 꺼도 엄마. 네. 맞아요. 그 제일 싫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니 또 불 꺼달라 그러려고 말하면 아 아니야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중요해 잠깐만 꼭 온다 또. 아 왜? 잠깐만 불 좀 꺼줘.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죠. 그 오빠들의 불 좀 꺼줘. 네, 네. 맞아요. 정말 가족에게 듣기 가장 싫은 말 불 좀 그렇죠. 꺼줘. 네. 아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가족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오빠들이란 이 작자들은 정말 그러네요. 아 근데 이게 또 뭐랄까 이 역학 관계가 다른 게. 나이 차이 얼마나 하시죠? 4살이요. 4살. 그죠. 4살이면 이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동생이랑 11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살지를 않고 항상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 장난을 칠 어떤 기회도 없었거니와 제가 얘한테 그 장난 쳐서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뻐하는 네, 더 케어하고 뭔가 약간 삼촌의 역할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또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서울로 불러야 되겠다. 불 좀 꺼달라고. 양평에 있는데 아, 잠깐 카다. 내일 잠깐만 서울 좀 와봐.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불 끄라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314CE LTD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뭐 저희가 뭐 지난 수많은 테일러 모델들을 하면서 그렇죠. 가장 사랑받는 또 대표적인 모델이 314잖아요. 314죠. 네, 314 CE 모델하고 어떻게 다른지 일단 스펙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14 CE가 224만 1000원이에요. 지금 이건 260만 1000원으로 약 네, 4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36만 원. 이게 다른 스펙은 다 똑같고요. 목재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디가 원래는 샤펠레거든요. 314가 이게 타스메이니안 바디가? 블랙우드입니다. 오. 오, 이쁘죠? 타스메이니아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섬 남서부에 있는 네, 야생 지역.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광활한 온대우림지대라고 하죠. 네, 타스메이니안 블랙우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러츠 스프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뭐 검색해봐도 안 나와서 막 구글링을 열심히 해본 결과 시티카 스프루스랑 화이트 스프루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종이라고 하네요. 네. 교배종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웨스턴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네, 약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의 네, 스프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거 같은 라이거 네, 그런 스티커스 그런 스프루스죠. 네, 그래서 뭔가 색감이 3.14인데 그건 알겠는데 뭔가 색감 자체가 조금 오 뭐가 약간 다른데 이런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이게 하얀 듯 누렇고요. 맞아요. 탑이 네 맞아요. 하얀 듯 누렇고 그리고 옆에가 되게 마호가니 인척 뭔가 로즈우드인가?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결을 보여준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색감이 약간 많이 다릅니다. 황인종 같지 않아요? 네, 느낌이 좀 그쵸? 그러네요. 네. 백인 아닌. 네, 그 시티카가 좀 새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노란. 그러니까 하얀 듯 좀 더 그런 노란 느낌인데 노란 그런 빛깔이 좀 많이 감돌아요. 좀 더 뭐랄까 핏기가 돈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색감의 차이가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104cm 전장의 그랜드 오리트림 컬러웨이 그리고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에보니 지판 테일러 니켈 머신 헤드 44.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네요. 터스크 미카르타스 헤드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스 헤드 20프렛에 스케일 길이는 24와 8분의 7인치 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 가지고 있고요. 신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그렇죠 망했잖아요. 네, 망했죠. 107. 네, 돌려주세요. 75. 아니야 4. 74. 107에 74. 자, 두 번이나 망해서 편안하겠네요. 네. 갑자기 달라진 0점. 야, 이건 뭐 찍었습니다. 야, 이거 기준이 완전히 그냥 결국엔 찍었어요. 네, 무게 몇 대 몇? 아, 난 왜 자꾸 오늘 그러게? 이렇게 전 왜 자꾸 가볍게 느껴지고요. 와. 오늘 0점 좋은데요? 0점이 좋네요, 오늘. 나는 오늘 망했다. 네, 망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망했습니다. 누가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망했습니다. 이게 그냥 2kg라고? 네, 2.04네요. 나 왜 이렇게 무겁지? 아, 힘들어. 망했어요, 지금. 제가 혹시? 오늘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예, 네. 항상 그날 대구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네, 이걸 지금 핑계라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운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14 사운드인데 약간 뭐랄까 뭐 순대국 시켰거나 아니면 뭐 짜장면 곱빼기 시킨 그런 딱 그 정도 느낌. 네. 근데 질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줄마다 알알이 약간이 부스러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 네네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줄마다 알겠죠. 부스러기가 네. 있는 느낌이야. 뭔지 무슨 말씀이야? 그죠? 네. 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음이 좀 더 디테일해진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그게 이제 나무가 조금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뭐 깨를 좀 더 뿌렸거나 땅콩가루를 좀 뿌려놨거나 약간 이런 느낌 서걱서걱 씹히는 거 알갱이들이 조금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기분 좋네요. 네, 확실히 LTD의 사운드가 조금 더 뭐랄까 먹을거리가 좀 더 있다 명료한 네. 느낌 좀 네. 그죠? 네.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저는. 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오, 스트로크 밸런스가 앰프 좋네요. 밸런스가 엄청 좋네요. 오, 앰프 밸런스는 좀 확 좋은 것 같은데. 오, 좋다. 오, 좋아요. 앰프 밸런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중립이죠. 다 중립. 네. 오, 사운드 잡을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좋은데. 원래 테일러는 잡아야 되거든요. 좀. 네, 그쵸. 네, 그 베이스 영역이라든가. 네네네. 오, 이거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좋네요. 네, 그렇다고 뭐 무슨 막 밑단이 없어서 그냥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미들 로우가 다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듣기가 좋은 이게 리미티드죠? 네, 좋은데? 어, 좋습니다 이거.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도 살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중음이랑 그 저음이 분명히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빼고 싶지 않은 중저음이에요. 괜찮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정체성 확고하고요. 네. 오, 사운드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라일린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일린,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라일린 알알이 잘 살아있어서 잘 살아있습니다. 네, 라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거스타일 곡들 중에서도 이제 베이스하고 멜로디의 이 간극이 넓은 곡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하이 멜로디에 로우 베이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가 아니고 레인지가 넓은 느낌의 곡인데 알알이 잘 살아있으니까 되게 듣기가 좋은 네, 그런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나오네요. 이 라일린이 사실 그 좀 뭐 중저음에 뭐 무겁거나 밸런스 안 좋은 기타로 치면은 되게 약간 밸런스 깨지는 것 같이 들리는 맞아요. 그런 연주곡이거든요. 못 치는 것처럼 들려요. 네, 못 치는 네. 것처럼 들려요. 그 피치도 사실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튜닝이 이게 5번 줄 C예요. 아, C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네. 그런 밸런스 연주곡을 아주 잘 소화해냅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416 드리겠습니다. 416화의 야마의 A3R AR이 모델인데, 네. 여기에 막 이것저것 뭔가 되게 많이 때려 넣어놓은 그런 기타라는 이미지였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막 뭐 그래 주머니엔 돈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오가니 모델이 마오가니답지 않게 샤방했었는데 로즈우드는 역시나 더 샤방한 소리가 나네요. 퍼포먼스 모델인데 날쿠스틱 소리가 너무 좋네요. 한 줄평 많이 넣어놨으니까 친구들이랑 나눠 먹도록 해.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핑스타님은 SM 엔터의 아이돌 구성 특징.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 네. 핑스타님은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은 주머니엔돈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314가 그 베스트셀러잖아요. 네네. 디테일러에서는 네. 베스트셀러인데 그 중에 리미티드라면 네.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세는 하이브리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대세는 하이브리드. 보통 이제 특을 시키면은 양만 더 많이 주는데 맞아요. 네. 저는 양과 맛 모두 업그레이드된 특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냥 양을 더 퍼주면서 양을 더 넣고 그 위에다가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 비법 양념을 탁 치는 거야. 그. 네, 배음이 확실히 좀 더 다채로웠어요. 260만 천 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저는 네. 왜 안 했냐면 네.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인 것 같아요. 딱 그만큼.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다 이런 느낌. 8.5, 9.0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두 개 중에 314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220만 원에 314를 사느니 260만 원에 LTD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엄 씨는 이걸 사나 이걸 사나 가성비 쪽에서는 똑같아. 비슷해요. 네,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말씀하셨죠. 소리는 확실히 돈을 더 줬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좋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14 CE LTD 모델 별로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아주 좋은 기타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412 CE 모델 기대하고 있습니다. 412 CER 모델이네요. 네. 네. 뭐 역시 좋겠지만 네, 또 예상을 뒤엎고 더 좋을지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테일러 412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